강원 영월군이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에 대한 전략적 타겟 마케팅에 적극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단체 관광 인센티브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관광 신청 시 기존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방식에서 온라인 서류 제출 및 검토 시스템으로 변경해 간편하고 신속하게 운영될 전망입니다. 단체 관광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또는 학교, 철도 연계 관광 상품을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등으로 사업기간은 1월 3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이번 지원 기준은 기존의 단체 관광, 현장 체험학습, 철도 관광의 트레킹 관광이 추가되었으며 지원 조건 완화, 지원 금액 확대로 영월 관광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행사가 인센티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행 5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 말일 이내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단체 관광 인센티브 온라인 시스템 도입이 여행업체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트래킹 여행 상품 지원이 신설된 만큼 영월을 트래킹 관광의 1번지로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화일보 뉴스 백남철입니다.